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증시와 거시경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황 준비가 필요한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는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반면에 또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이기에 상승세가 가속될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일단 그 제가 세 가지 맨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거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작년 초부터 상승장이 시작된 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7월, 8월, 9월 조정이 연중 조정에 불과하고 제조업 경기가 잠시 둔화에 왔던 것이지 뭐 공황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9월 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황 프로세스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작년 사실 중반부터 월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올 초만 해도 뭐 올해 금리를 뭐 6차례 이상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일단 다 틀렸어요. 하지만 이제 9월에 결국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지금 12월에도 했는데 이 역시 전부 보험성 금리 인하다. 그래서 리세션 컷이 아니고 인슈런스 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작년 상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군 2차 전지는 이제 주도업종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이후부터 반도체가 바톤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월까지는 적중을 했죠. 지금도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올해 7월부터 지금 상승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꺾은 네. 상태고 하이닉스 정도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라든가 소재 업체라든가 일본의 그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한 번 정도 반등을 내년 그 중반까지는 반등을 한 번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네. 그러니까 통상 그 최근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의 블루 칼라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경합주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인데 원래 이제 민주당은 그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고 그 블루 칼라가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로 블루칼라가 부자들을 지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블루칼라가 트럼프를 찍었고 트럼프가 당선됐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찍었더니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었고 또 트럼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거부감 이게 가장 컸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졌다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번이 트럼프 2기잖아요. 이제 1기 때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고 이번에는 해리스가 있었는데 둘 다 여성 대통령이 탈락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미국 언론의 민주당 편향성이 나타났다는 점. 세 번째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장악을 했다는 점도 지금 2016년과 같고요. 당선 직후에 정확히는 당선 뭐 한 달 전부터 달러 강세와 장기채 금리 급등이 나왔다는 점은 지금 2016년과 이번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상태가 아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공황이 올 거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그 강하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매일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기업 실적 역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미국 증시는 그 월드클래스 주도주가 하락을 해야 하락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 전체가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번만 해도 테슬라가 2021년 12월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황이 2022년 1월 나왔다는 점. 그다음 빅스도 지금 그 8월에 급등했다가 지금 그 20 이하에서 안정된 상태고 신용 스프레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준 가장 그 통계적으로 좋은 때가 언제냐면 11월에서 1월이에요. 반대로 연준 가장 좋지 않은 때가 8월에서 10월입니다. 이 순환 주기가 생각 외로 중요해요. 네. 적중도가 70% 이상 되는데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지금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지금 그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빅테크가 유망하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장관이 됐죠. 네. 오다가 들었는데 장관이 됐으면 이제 기업은 원래 규제의 대상자잖아요. 근데 규제의 대상자가 규제를 스스로 철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택시, 뭐 자율주행, 뭐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위기 속에서 거시경제 흐름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기와 비슷한 흐름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 또 이번에는 가을 국면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을 국면이라는 이제 제가 책에서 설명드린 이제 저만의 개념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4기는 1928년부터 29년 짧게 끝났고 5기는 그때 이제 케네디 집권 시에 이제 쿠바에 뭐 핵미사일을 뭐 소련이 설치한다 못 된다 그러면서 그 플래시 크래시가 난 적이 1962년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1968년까지가 가을 국면. 그 다음에 6기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면 그 상승 각도 자체가, 멀리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상승 각도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1995년부터 1999년, 정확히는 2000년 상반기까지인데, 그냥 누가 봐도 상승 각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 시기가 재밌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대공황이 발생된 자리예요. 그래서 미국 혼자 저렇게 급등을 했던 자리가 가을 국면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만큼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미국 혼자 상승하고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 이 가을 국면은 항상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때 발생이 됐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을 국면에 진입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진입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초로 공화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때 겨울 국면이 오는 그러니까 중공황이 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고 그냥 예외적인 상황으로 공화당 집권하에 가을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4기와 6기처럼 강력한 급등보다는 5기처럼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겨울 국면이 온다는 점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1928년에 이제 그 민주당 엘 스미스가 공화당 허버트 후보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네. 이 후보가 그 후보 때문에 그 후보입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1년 뒤에 대공황이 시작됐어요. 이게 4기 때 그랬던 거고 5기 때는 1968년 그때도 11월이죠.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험프리 부통령이 대신 대선에 참가했고 공화당 닉슨하고 붙었는데 닉슨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즉시
5호기 겨울 국면, 즉 중공황이 시작됐어요. 1970년대 상반기는 미국 역사상 거의 최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닉슨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최악의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로 알려져 있는데 닉슨이 아서 번스를 임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됐거든요. 게다가 불태환을 하면서 달러 초약세를 이끌었고 결국 그 닉슨은 이제 그 워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까지 하는 최악의 자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건 바로 중공황이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11월에 민주당 엘고가 공화당 그 아들 부시 있죠. 조지 W 부시하고 붙었는데 졌잖아요. 그런데 네. 그 즉시 역시 6기의 겨울 국면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그 지금 너무 미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역사상 최초로 가을 국면에 공화당이 지배하면서 상승 추세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시장이 트럼프 이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월가는 뭐 달러 강세,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 급등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맞아요. 근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관세를 올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럼 장기채 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금리가 올리면 전 세계에 그 글로벌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그 내수 감면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가 악화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늘리겠죠. 그럼 국채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장기채 금리는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달러 초강세를 이끌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선 후 2개월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와 장기채 금리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 2017년 1월부터 달러는 초약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는 2017년은 그냥저냥 하락하다 말았고 2018년은 조금 상승했지만 2019년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기채 금리도 하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 이유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30년에 스무스 홀트법이라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보편 관세 10% 뭐 그 중국 관세 60% 올리겠다 막 으름장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스무스 홀트 관세법은 그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해서 보편 관세가 59%, 그다음에 최고 400%까지 관세를 때리면서 전 세계의 보호무역과 글로벌 대공황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관세를 올린 적이 많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유발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울 때를 보면 이제 2018년에 초에 그 또 이제 트럼프가 했죠. 네. 그 관세를 올렸지만 2018년 말에 CPI가 2.4%에 불과했고 상승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재정 악화 시에도 지금 재정 악화되면 그거를 그 국채 발행으로 때웠느냐 아니면 그냥 악화되도록 내비뒀느냐를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내비뒀어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점점 재정 악화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연준도 지금 미국 그 경제가 너무 좋아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저번 주에 이미 얘기를 했죠. 네. 이미 일부 지표들은 공황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부터 대비를 해야 될지 미국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대표님.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공황이 이미 지금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지난 8월에 빅스가 급등했잖아요. 빅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그 해칭을 하기 위해 풋옵션을 얼마나 많이 투자자들이 해칭을 하느냐. 이게 지금 빅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연중 조정이 끝나가지고 빅스가 하락을 했지만 15에서 24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원래는 그 작년 올해 초만 해도 이게 15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네. 아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풋옵션으로 헤징을 많이 하겠다라는 투자자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한번 이렇게 빅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 역사적 패턴을 볼 때는 1년 이내에 소공황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가 106까지 지금 거의 육박을 하고 있죠. 지금 2년 동안 100에서 106 사이에서 단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단에 와 있어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두 번에 걸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캐리 네. 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가 진행돼야 되고 미일 금리차가 축소돼야 되고 미국 채권이 하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 주택 그 경기는 이미 둔화 상태로 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 그 연체율이 상승하진 않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금리 스프레드나 이런 뭐 연체율은 낮은 상태이지만 이것도 지금 뇌관이에요.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하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중반 이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그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2017년에도 급등을 했고 2020년, 2021년에도 급등을 했는데 2017년에는 급등을 4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년 2월까지밖에 상승을 안 할 건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메타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무너졌을 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급등의 경우 당장은 기술주도 그 밀려 올라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무너질 경우에 공황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좋지 않을 이제 정점이 어느 순간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가 내년에 1월에 있죠. 네. 1월에 있는데 통상 부채 한도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것도 거꾸로 알고 있는 건데 부채 한도가 그 타결되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퍼지면서 증시에 좋습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가 타결되면 좋은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막 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채 한도 이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이 플랜인데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을 했잖아요. 네. 행정부까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입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이 말은 부채 한도 타결 시점이 2분기, 3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동성이 감소되는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국내 상황은 어떤지 듣고 마무리. 국내는 지금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 다 끝나고 이제 가을 국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일 때는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상승을 해도 신흥국이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특히 코스피가 안 좋죠. 이런 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015년 소공황 전에 그 신흥국은 2014년에 이미 공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2017년 10월부터 공황이 시작됐죠. 근데 그 코스피는 2017년 1분기부터 공황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부터 공황이 시작됐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한국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6개월씩 먼저 공황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공황을 보고 코스피를 대비하면 늦는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한국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임계점까지 온 게 벌써 지금 한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주가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은 과매도 상태예요. 지금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